아무래도 매출 아닐까요? 일단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매출도 많고 싶고 그런데 아마 매출일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매출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많은 원장님들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고민이세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또 MZ라고 얘기하면 또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전 사람들보다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기피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거, 부인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원장님들은 제일 고민을 하세요. 생각해보면 내가 매장하고 싶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장소도 물색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대출이라는 부분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제품도 그럴 수 있고, 인테리어도 다 대출이라는 부분이 가능하죠. 근데 사람만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 구인, 괜찮은 사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프롤로그에는 썼어요. 왜냐면 각 원장님들의 특색들, 특징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키워드로 뽑으려면 정말 많은 키워드가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 그리고 솔선수범, 그리고 꾸준함. 정말 원장님이 되다 보면은 좀 위에 위치에 돼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지시하거나 시키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본인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일찍 나오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든 거에서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겸손함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내 뇌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고 나한테 싫은 소리는 조금 싫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겸손해요. 본인들은 잘하지 아직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겸손함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1등이라는 걸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그 아이디 헤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점들이. 근데 그 중에서 현재 미용 쪽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매장으로 꼽더라고요. 1등.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원장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직원들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보여주면서 직원들을 많이 브랜딩 해줘요. 그리고 그 지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술을 잠깐 했었지만 지금은 관리자로만 계속 성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술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 이사님이 계셔야지만 예약을 해요. 왜냐면 그냥 머리 하는 거 플러스 고객들이 조금 더 공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받는 느낌, 그리고 좀 즐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사님의 좀 친화력, 그리고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책도 이미 한권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태도, 마인드,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무서울 땐참 무서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머로도 같이 승화시키면서 직원들 성장에 아주 많이 힘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저기 가면 되게 즐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그걸 보고 저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혼자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 보여요. 그리고 한계가 있죠.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술이라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에서 딱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또 제가 들어본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이게 과연 혼자 할 수 있는 매출이 가능할까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그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섯 분의 공통점, 공통 키워드에서 뭐 겸손함이라든지 솔선수범이라든지 성실함을 말했지만 이분들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함께 했다는 거, 직원들과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함께 했다라는 건 그냥 시간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함께라는 거는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연대의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이 가능한 거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목표까지는 아마 가기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 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위한 마인드에서는 저는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만약에 제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한다면 누가 주위에서 저를 도와줄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 그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계속 그런 자기 긍정,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것부터가 시작된다면 옆에서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도 훨씬 긍정적이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면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원장님들도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뭐 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선정 과정에서도 여쭤보셨지만 저는 특별한 기준도 없었고 이제 뭐 결이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만나면서 오늘 이분한테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했기도 했지만 또 혹시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서 와, 이분이 찐이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저렇게는 못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때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냈었고, 제가 이분들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느끼는 생각은 딱 하나인데,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에서의 영웅이구나, 이분들이 영웅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어요. 앞으로 책을 읽어주실 구독자님, 그리고 이미 읽어주신 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구독자님들, 이 책이 이제 헤어살롱 6인 리더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꼭 리더들만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헤어살롱에만 읽어야 되나? 국한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쓸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쓰고 제가 읽어보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관계적인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직 육성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셀프 브랜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 여섯 명의 여섯 색깔이 아닌 여섯 명의 한 100가지 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확실하니까. 또 하나, 우리 왜 자기개발 뭐 동기부여 받으려고 많은 책들 읽고 많은 영상 보시잖아요. 이 책에는 그 흔한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만의 얘기가 있어요. 전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신선하게 다가올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독자님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